오시기로 하셨어요? 예, 저기 경기도 일산에 있어요. 그 단식하러 오셨거든요. 단식하러 오셨어? 예. 벌써? 예. 요즘은 어때요? 좀 시원하죠? 예. 춥죠? 지몽 선생과 불 켜는 것 같은데 난방 추워가지고 키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가지고요. 모기도 뭐 그다지 많이 없고요. 계곡에서 씻고 하는 게 적응하겠습니까? 예.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예. 좋아하던데요. 그래요? 좋아했어? 예. 예. 몇 살이나 되셨는데? 한 40대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젊으신 분이네. 예. 지몽 선생님, 요번에 우리 예. 구독자분들을 그때 마지막 영상하고 예. 우리가 이제 조금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예. 뭐 했어요? 휴식기 동안에. 휴식기요? 뭐 이래저래 뭐 요즘 밤 줬는다고요. 지몽 선생님 밤 주었어요? 저도 일부 주었죠, 뭐. 아이고. 한 1, 20분은 제가 저쪽에 가서 주었죠. 근래에는 안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살살. 90%는 선임이 아세요. 우리가 원래 이제 농협에서 직거래를 직접 했었는데. 예. 그거, 뭐야, 뭐, 갖다 줘봤자 돈만 원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예. 그 진공 선생이 그걸 들고 가갖고 감량해서. 예. 직거래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용돈벌이 했어요? 뭐 그렇게 돈이 안 됩니다. 용돈벌이 한다. 그 용돈벌이 해가고 그거 뭐 하시려고 그래가고. 뭐 아직 모르겠어요. 진공 선생 예. 오늘이 있잖아요. 예. 진공 선생 여기 오신지 예. 딱 5년째 되는 날이에요. 예. 이사 들어오신지. 예. 근데 진공 선생이 5주년인데 뭐. 그동안에 뭐 잘 살았다고 뭐 꽃단순이를 주든지 뭐 이런 거 없나 뭐 없는데 이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도대체 응? 아,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네요. 아이고 5년째 되니까 하루에 그냥 이틀에 한 끼 먹고 예. 생각이 절멸하고 이러니까 아, 뭐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 진공 선생 5년에 대한 소감 어떻는지 한마디로 꿈이었다. 한바탕 5년간의 꿈이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5년 동안에? 어? 그냥 뭐 이것저것 꿈이었죠 모든 게. 그 꿈이 어땠습니까? 좀 재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악몽이었습니까? 뭐.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흥미진진했어요. 예. 그 진공 선생 여기 오시기 전에는 유튜브나 예. 이런 데 얼굴이 비치지 않았는데 여기 오시고 난 이후로 진공 선생이 예. 조금 세상에 조금 알려졌죠. 예. 그 진공 선생의 그런 이야기들 예. 이번에도 그 나오더만 예. 깊은 밤 깊은 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예. 진공 선생은 그 깊은 잠의 상태가 예. 성성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따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 시간 돼가지고 요즘은 그 오시더라도 영상에 예. 올라가면 좀 불편해하시는 게 많아서요 예. 될 수 있으면은 예. 아주 흔쾌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그런 것들은 영상에 이제는 예,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안 낫겠나 싶어요. 그렇지. 저 괴물 아닙니다. 앉으시라고. 얼굴 네. 영상을 안 올려서 얼굴은 안 나가고 목소리는 잠깐 나가도 됩니까? 목소리도 불편합니까? 아, 목소리는 괜찮아요? 예. 어, 그럼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안 실수는 안 할까요, 제가? 예, 저기 저 수지. 네, 저 수지. 네. 아, 일산 쪽에는 네. 그 김포공항하고 가까워요? 네, 맞아요. 김포공항에 가까워서 그래서 아.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아, 아직 젊으시네, 그래도. 저요?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요, 제가. 저 얼굴 아시죠? 그럼요, 유튜브로 많이 봐가지고 아. 저 얼마나 오셨는지. 네, 뭐 재밌는 영상들 보고. 너무 재밌어.
제가 좀 개구진 게 있어요. 일부러. 저분 일부러 그러신 것 같고. 일부러. 처음에도 몰랐는데. 선생님은 연극하셔도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연극을 해도? 네.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승려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묶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유롭잖아요. 지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것도 네. 보셨죠? 머리카락도 기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죠? 네. 머리 이렇게 나 원래 출근 예. 전에 머리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러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 은발이라 이제는.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 갔는데 백발의 할머니를 봤거든요. 멋있죠? 근데 진짜 할머니, 80대. 근데 머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 머리 길르고 내가 춤추면은 내가 예. 약간 연예계 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느껴 그런 네. 깨끼가 있는 걸 알고 있어. 여기 자주 못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서울에서 누가 그 말 하더니 선생님 서울에서 바빠질 것 같다고. 서울에 계시면 바빠. 예. 허가무차입니다. 얼굴도 이뻐가지고 나와도 될 텐데 그냥 투명인간 같은데 투명인간 만들어 목소리만 치면 무슨 영화에 투명인간 요즘 그런 거 많이 해 맞아요. 목소리만 출연하는 경우 많아요 요즘 네. 실제로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은은한 맛 와 되게 센스 있네 어이구 혹시 배우를 하시는 게 아니신데 배우는 배우 원, 투, 쓰리 진공 선생의 배우의 기질이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쿵짝쿵짝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을 하셨죠 그날이 오면 여자들의 그날이 오면 마법에 걸리면 감정에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요번에 나한테 호흡을 잘 해서 가면요 네. 두 번 다시 일어나자. 내가 이건 확신해 드릴 수 있어. 저는 내 경험상 그래. 확고해. 저는 호흡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호흡을 한 시간 꼭 해야 돼요. 한 시간 꼭 가져갖고 완전한 그 자유로 그걸 내가 저는 춤이 이렇게 나오는 게 호흡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엄청 자유로운 새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내 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그거라. 에너지요? 프라나 에너지. 프라나 에너지.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에너지가 돌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에너지가 돌 때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도 나한테 네. 용출하고요. 네. 우리가 세면서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듯이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행동도 평화 자유로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원래 본성이 자유거든요. 네. 자유기 때문에. 그걸 감출 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게, 승려라는 이런 회색 옷을 입으면 회색, 승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고정적인 네. 관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꽤 부서져야 돼요. 저 영상을 보면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게 사실은 조금 안 좋은 거거든요. 어디에도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요, 어떤 데 소속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느끼는 게 계속 그걸 진공소에 나한테 스님이 이제 거기에 승려의 어떤 그거에 털에서 자유로우려면 스님 머리 길자 이러는데 머리를 못 기르겠는 거야. 너무너무 긴 시간을 머리를 내가 짧게 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탈피할 때가 된 거야. 그런 거 같지. 내가 봐도 좀 그런 거 같아. 때가 온 거 같긴 해. 색이 아니고 다른 색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입어도 되긴 되는데 이제 그게 약간의 아직도 그거는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색에는 워낙에 회색이나 뭐 흰색 검 그것만 입었으니까 그게 세월이 벌써 몇 년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요. 20, 30, 40, 50, 60, 50년을 그렇게 했어요. 50년을 평생인 거예요. 철 좀 들고 나서부터 벌써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건 좀 분리하는 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세월을. 안목을 떠나서 완전한 자유를 지금 내가 제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게 지금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진이 이게 편해서 이런 것 편한 거예요 저는 내 개인 옷이고 스타일 스타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싹 버렸는데 내가 필요해서 다시 또 가져와
모든 걸, 근데 내가 농사를 지니까 필요한 거를 버리고 나는 또 사오고, 버리고 내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장이요. 완전 자유로워지면,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면요. 어떤 감정에 속지 않아요. 감정에 놀아나지 않아요. 이건 감정의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몸에서 어떤 일,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 나는 울적한 거지. 왜 그러냐면 내 몸은 이미 모든 완벽하게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다 자궁도 튼튼하게 하고 가슴도 단단하게 하고서 모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잖아요.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요. 벽하고 단지 다시 영양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우울함이 나오는 거죠. 내가 성취하지 못했다는 우울감이에요, 여자는. 그걸 계속 겪어야 돼요. 여자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폐경이 되기 전까지, 폐경이 되면은 나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자유로워지거든요.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감정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호흡으로 완전히 컨트롤해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면 그런 건 사라지는데 마을에서 어느 정도 그 거기에 살아가는 데 있으면은 거기에 걸려들어요. 아파트에 있으니까 기운이 다르죠? 아파트에 있으니까 딱 갇혀 있고 보는 거는 뭐다 사각형 사각형 또뭐 말하는 것도 다그 시내에서 이뤄낼 법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렇게 빨리 환기시켜 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요즘엔 또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많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은요 산소가 원활히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콘크리트 벽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서울이나 시내 수도권에 가면은 흙 밟을 데가 없어. 거의 다. 그런데 다 모두 다 에너지 창을 다 막아버렸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유일하게 땅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호흡이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감정이 사라지지. 그래서 이런 산 중에 이런 자연에 살면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가끔은 한 달에 이제 휴가를 할때 이런 자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싫은 사람들 4시간이 걸리듯이 우리 몸의 산소를 전체를 다 돌리려면 4시간이 걸려요. 내 생각에는 한 2, 3일이나 3, 4일은 꼭 자연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스님 말씀대로 느낀 게 맨발을 하고 나면 그좀 심신이 좀 살짝 안정이 되면서 되게 기분이 다운되게 올라가거든요. 고층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맞아요. 층수가 5층 이상으로, 몇 층에 사시는지 모르겠네. 8층. 그러니까. 이 층수가 높을수록 뜨잖아요, 공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자연의 어떤 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5대 원소를 다 같이 공유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높으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스님 너무 고급스러운 데 가시네요. 자연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 너무 이게 풍경과 이런 그저 오두막도 너무 예. 럭셔리하고. 저는 땅하고요. 이 땅이 정말 우리 밀가루처럼 부드럽거든요. 땅하고 이 공기하고 그리고 산소 그리고 우리 집에 물. 이게 있는 몇백억대 저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도 영상을 보거든요. 아 저렇게 좋구나 하면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거든요. 부럽지가 않아요, 진짜. 여기 오면은 다들 놀라실 것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 솔직한 말로 그래요. 역으로 이제 서울 사람들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그럼요. 반대로 네, 이제는 그럼요. 여기 이런 곳에 와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데 살아야 돼요. 제가 코로나 때 너무 답답해서 딸이랑 옆에 바로 옆 도시 산청에 가서 한 40일 정도 살았거든요. 아, 여기 경남 산청요. 네, 아, 그 옆에. 산청 어디에 사셨어요? 산청 거기 대안학교, 간디 대안학교가 있는데 아이는 대안학교 이제 한달 체험을 하러 가고 저는 이제 거기서 낮에 막 하던 오고 산청도 왔다 갔다 하고 운전을 막 엄청 오래 했는데도 에너지가 아주 팔팔한 에너지. 이게 풀라 에너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거예요. 네, 이 산속에 근데 그 1층이었거든요. 1층이었는데 제가 에너지를 엄청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아파트에서 목소리가 모기 소리인데 거기서도 목소리가 진짜 우렁차게 저절로 어, 에너지를 다들 대단하고 공유하니까 우리 목소리 크죠? 네네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때 목소리가 아주 우렁찼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희들을 이틀에 한번 먹거든요. 근데도 목소리가 이 크고 이런 거 보면은 전혀 관계 없거든요. 여기가 지금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무도 예. 나는 콘테이너 공구리로 이렇게 길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자연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이제는 나는 더 맞다는 생각. 맞아요. 이게 제일 고급스러운 삶인 것 고급스러운. 네. 좀 뭔가를 알아. 비싼 호텔을 가면은 요런 느낌의 그 리조트나 예, 그렇죠. 그런 데는 있어요. 예. 비쌀수록. 부탄인가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산에 이렇게 조금씩 조그만하게 해갖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 나도 이제 여행 좀 다녀봤는데 옛날에. 일본도 다니시고 미국도 다니시고 많이 나는 많이 다녔어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미래에 대한 사진이 나는 이것이 나는 경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자연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경쟁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잘 지어진 게 아니고요. 자연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나는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밑에 계곡도 있고 예. 풍경이 너무 다르니까 뭐를 원해서 오신 겁니까? 봐요. 저는 사실 순주TV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어릴 때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어릴 때 제가 에너지를 받았던 기억만 아, 그때는 얼마나 에너지가 생기가 발랄했어요. 어린이들은 예. 그냥 뭐잘안 먹고 놀아도 막 에너지를 받고 살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나로 돌아간다. 나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나는 이 세상에 돌아왔지. 그런 생각을 했어 어릴 때. 초등학교 때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빨랐네요. 그 저기 이미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았네요. 그래 그때 아무 그냥 애기 초등학교 막 그냥 순수할 때니까. 예. 천재지 아이인데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제가 이렇게 멍멍 때리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 두뇌로 이렇게 이쪽으로 에너지 막 차라나가는 에너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막 받았던 기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좀 재미없게 지냈거든요. 원래 시간이 안 가는 시기입니다. 엄청 재미없고 지겨워요. 예, 지겨운 시기예요. 괴롭게 지냈어요. 의식이 근원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이 안 가고 지겨워요. 맞아요. 그런 속에서 뛰어놀지도 않고 그때는 막 재미없게 심충하게. 거의 감옥 같은 그런 하면서 그런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가면서 제가 기술연을 조금 했는데 그때 다시 이게 몸이 다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여기서 이번에 나하고 요가 저 호흡요가라면 완전히 다시 돌아가겠는데 네, 또 저는 호흡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때 딱 회복이 되면서 갑자기 어디로 어떤 자리로 갔다 왔어요. 그 자리가 어떠냐면 좀 이렇게 어두운 곳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 텅 곳이 빈 곳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원래 그 진화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시공이 없는 자리는 네 그리고 그 죽음도 없고 삶도 없어. 생사도 없고 윤회도 나는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앞으로 것이고 죽어도 그곳에 가는 그 자리예요. 거지. 그곳에 가는데 나는 남녀가 아니에요. 나는 성도 남자도 없어요 아니고 원래. 여자도 그래. 근데 그 세상 만물이 하나 너와 내가 하나 우리 전체가 하나예요. 둘이라는 거 하나고 봤을 때그 진공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살인자가 곧 나다. 그렇죠. 그때 저도 살인자도 나고 나도 살인자고 뭐이 세상의 만물이 다 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또 예. 있고 그걸 이제 느꼈거든요. 그게 뭐 언제 그걸 그 20살 초에 굉장히 빨리 왔는데. 20살 초에 근데 그 당시 제가 확고하게 그게 완전히 체득이 돼버렸으면 이미 끝난 건데, 그거 보면. 근데 너무 지금 현실과 그때 체험한 게 너무 크나큰 괴리감이 있어요. 너무 뭔가 그렇지. 나는 이게 몸이 나라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나의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갇혀버렸거든,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냥 탁, 그냥 치면 없는 건데, 없는 자리인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내 거라는 나의 세계라는 것에 쉽지 않다는 거죠. 벗어나기. 맞아요.
내가 신인 걸 알았어. 언제 알았어, 그거를? 그때 다 끝냈네, 뭐. 내가 신임을 알았으면은 끝난 거지, 뭘더할게뭐 있었어. 아이, 없었, 끝이었는데, 그때가. 지금도 확보해요? 내가 신임을? 아이고, 다 왔잖아. 다 왔고, 다 봤네. 근데 뭘, 그래 할게뭐 있어. 뭐, 우울할 게 어디 있으면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뭐, 그게 어디냐. 애초부터 없는 자리인데. 응? 뭐가 우울하냐? 우울한 게 뭐가 있는데? 응? 생사윤회도 없고, 남녀도 없고 말이야. 응?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없고 말이라. 시공간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텅빈그 자리를 이미 봤는데,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아는데, 거기에 뭐, 뭘 다시, 거기에 논할 게뭐 있나? 그럼 다시 중생노름 다 하고 싶어서 그러는겨?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곳은 되게 온전하고, 온전한 곳이었는데, 근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내가 왜또 반복하는 거지, 인생에. 나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 어렸을 땐데, 엄마가 나를 두고 나가는 거야, 잔칫집에. 근데 고무신을 신어야 돼. 내가 고무신을 쫓아갈 거 아니야. 엄마를, 나는 엄마를 쫓아가야 되니까. 5살인데. 내가 뭘 느끼는 줄 알아? 왜 어리숙하게, 내가 또이 어리숙하게 걸어가지고 말이야. 그걸 쫓아가지고 엄마를 붙잡겠다고 하면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 내가 왜 신발자국을, 내가 고무신을 신발자국 집어 던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또 반복해야 돼. 내 5살 때. 내이 삶을 또 반복해야 돼. 이 어리숙하게, 이 걷는 이 삶. 우리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다시 걷고 나는 엄마를 집착하고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두고 가니까 거기에 내가 울면서 쫓아가는 내 자신을 내가 어릴 때 5살에 바꾼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나를 한심한, 나 자신을 너무 한심하게 나는 느꼈어요. 그 5살 때뭐 알아? 더럽고 깨끗한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뼈아리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놀면은 뼈아리랑 같이 놀고 지똥똥 싸놓은 거 똥도 먹고 주워 먹고 이랬거든. 그런 팬티 이런 것도 안 입고 이제 놀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와가 피를 내놓고 말이야. 어? 그래갖고 있냐고 하는데 처음으로 내가 자유에서 난 갇힌 거야. 어? 뭐야? 내가 뭐안 입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딱 그랬어. 네가 내 팬티를 사줘봤냐? 우리 작은 오빠야. 나한테 오빠라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후로 너를 나는 오빠라 안할 거라 했어. 그 사람 지금 죽었지만서도 안할 거라 했어. 내가 이제부터 이후로는 나는 오빠 언니는 안 되는 거다. 왜? 나는 나의 아담과 이브가 갖다 뜯고 섰거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순수한 그 자체로 닭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나한테 딱너왜 팬티 안 입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 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전에 이미 가뜩이나 내가 엄마를 집착하면서 내가 엄마를 잡기 위해서 신발을 하다가 나한테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 그때 나의 한계점을 느낀 거잖아. 사람이니까 팬티를 입어야 되고 가려야 된다라는 거야, 앞을.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거든. 그런데 봐봐요. 어떤 한계성이나 어떤 단체에 가면은 거기 규율에 갇혀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왜 스무 살때 나는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때 내가 왜 거기로 왔을까? 내가 왜 행사로 들어가서 왜 출가하겠다고 거기에 갇혔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어릴 때 가셨어요. 너무 일찌감치 그래 됐으니까. 예, 뭐 요번에 내가 해야 될 그거 색깔 옷을 입은 거죠. 근데 지금은 벗었어요. 그래, 벗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없어요. 남들은 불교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맨날 그 말을 스님 불교가 종교가 없다고.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너도나도 내가 했다는 색깔을 다 다른 사람들이 입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색깔을 입히잖아요. 지금 당들이 그렇잖아요. 한나라당이 뭐 자기 당에 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고집을 하잖아요. 당이라는 게 집당자에 그죠? 검을 묵자거든. 검을 흑자가 들어가니까.
좋지 못한 생각들로 서로 자기의 어떤 고집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무 그런 게 없었는데 나는 뭐 진보고 넌 보수고 막 이러잖아요. 당파를 지금 안 넘어가. 종교도 사실은 뭐 하나님은 어떻고 성문만은 어떻고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 보성사리 전체가 하나인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알았지? 왜냐면 중생들 가족 놀기가 이 종교가 참 쉽거든. 그럼 딱 한꺼번에 끌어가지고 같은 사상으로 끌어가지고 하기가 너무 어리숙한 무지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내기가 좋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색깔을 입혀버리면 아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알았는데 내가 신임을 알았으면은 끝이야. 왜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왜냐면은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왜 태어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봤는데도 그리고 너무 괴리감이 너무 커. 그 자리가 확고하게 알았지만은 거기에 안주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 아, 완전한 체득이 있어요. 그게 보림이라 그래. 보림. 익숙하게 하는 완전하게 아 이게 맞구나라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가져. 그게 보림이야. 그곳을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계속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정상과 완전히 그게 완전 체득이 돼 하나가 돼 버려야 돼. 뇌가 명철해야 돼. 내 생각과 이 괴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 분명히 여기는 흰색이었는데 흰색이 아닌 거 빨간색인 거. 왜냐면 나는 이게 전체가 하나였는데. 전 우주가 하나고 내가 바로 신임을 나는 이미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아파트에 있고 갇혀 있고 뭐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어떤 환경이 내가 거기에 또 따라야 되는 어떤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다른 세계에 나는 이거를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없었고 그때 스승이 제대로 누군가가 스승이 제대로 있었어야 됩니다. 그때 뭐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도 저만 좀 이상하다. 확고하게 봤는데 틀린 게 틀림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였는데 아,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천만 명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요? 그렇게 없어요. 아유 어쩌면 좋아요. 그래 아유 세상에 아직 본성품을 완전히 코앞에서 그냥 보고서도 근데 지금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런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큰 아파트 시멘트에 너무 있잖아요. 거기에 막 뒤죽박죽해갖고 그 상업적인 어떤 것에 해갖고 순수성을 자꾸 잃어버리거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 돈이 뭔데 돈을 쫓아가지고 정말이지. 그래서 이제 보림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보림자들이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텅 빈. 보세요, 여기를. 텅 빈 저 자리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늘을. 대학교 때 그 기공훈련 하다가 아주 이제 그런 체험도 해보고 아주 에너지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떤 게 체득이 됐어요? 어떤 게 체득이 됐어요? 체득 갑자기 어떤 감각이 생겼는데 어떤 감각이 있었어요? 백회로 에너지가 막 들어와요. 백회로 에너지가 막 들어오면은 이게 척추를 타고 여기까지 꼬리뼈랑 미추 쪽으로 해가지고 명문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도시는 아닌데요? 이게 쿤달리니가 이게 있잖아 차크라가 백회가 열리고 이런 이제 임동맥이 열리면은요 이 명문 쪽에 꼬리뼈 뒤쪽에 꼬리뼈 쪽으로 있잖아요. 척추를 타고요. 뱀이 움직여요.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까지 오면 끝났어요. 그런 감이나 이런 게 있죠. 완전 사라져요. 그냥 내려오기만 해요. 한 바퀴 돌려야 되지. 그냥 내려오기만 하고. 아 조금만 더 했으면 안전하게 체력을 할 수 있어요. 내려오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에너지 흐름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에너지는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지만 그 에너지는 나의 에너지. 그 내 거야. 다 전체가 다 내 거예요. 내 에너지인데 내가 움직이지만 내가 우주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내 하나가 전체이니까. 그런 에너지 감각이 좀 생겼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건강할 때 이 에너지 관이 또 굵어지거든요. 그러지. 근데 제가 막 아파트 있고 아프고 그러면은 이 관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답답하죠. 숨 쉬는 것도 답답하죠. 어 맞아. 숨도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씩 관이 막 내려가거든요. 단전호흡을 좀 합니까 평상시에? 그때만 하고 그 뒤로 잘 안. 이번에 내가 제대로 다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런 건 내가 다 경험한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왔네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게 토에 프라나 샥티라는 용어를 알게 됐어요. 차크라 에너지 프라나의 차크라가 하나하나 개방이 되면은요 저절로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일부러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 막혔거든요. 근데 아기 때는 아기들이 숨 쉬는 거 보면 여기로 숨 쉬는 백회로 이게 숨구멍이 이렇게 수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혀. 욕심이 생기면서 이게 막히거든. 그러니까 산소 공기 막히면 병이 나는 거야. 일단 몸은 이제 산소화 되면서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중생도로 할 수밖에 없지. 원래 신이 중생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개인 조그마한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아, 이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지. 나의 진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는 개인 욕망 때문에. 개인 욕망. 다 당하는 게 개인 욕망 때문에 당해. 예, 네, 아이고, 저거 뭐 상가 사면은 막 돈 내겠다 그러고 막 내가 노후에 잘. 그 개인 욕망이 그 기대심에 이렇게 샀다가 요즘 어디 장사가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 많아. 상가 사가지고. 맞아요. 매달 내는 거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 많아. 그 개인 욕망 때문에 그래. 필요하면은 사면 되는데, 필요 없는 게 사는 게 문제거든. 맞아요. 이 자연은 사놓으면은 내가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사놨는데 놔두면은 그냥 풀자라고 막 좋잖아. 과일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필요 없죠. 매일 이렇게 누리는데. 어, 이 자연 공기와 산소로 공급해 주는데 이 아이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밤도 주고 예쁜 하늘도 보여주고 공기도 주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갈치를 구워놓은 걸 막 먹고 있는데 우려니가 얘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갈치가 불쌍하대요. 그래 불쌍하지. 갈치 입장에서 불쌍. 근데 그게 제가 확 와닿은 거죠. 와닿으면 안 돼야 되는지 모르겠죠. 확 와닿아서 그 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육식은? 육류, 어류, 뭐 멸치까지. 먹을 수가 없는 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먹는 거는 뭐 풀이에요. 풀. 지금도 전혀 안 드세요? 지금 이제 막 크게 아프고 나서 조금씩 먹기는 해요. 육식도 안 먹고 뭐 밥도 먹는도 많은 하면서 과자를 많이 먹는 거죠. 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셨구나. 과자를 먹고 이제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자 대신 과일을 먹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죠. 과일도 네. 많이 먹긴 했는데 과자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생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이게 한번 체득한 네. 거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 한번 체득한 거는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 그 보림이라 그래가지고 잘 익숙하게 그 본성 안으로 다시 뿌리를 확 꼬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보림이라는 단어를 또 새로 알았네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호흡이 정말 짧고 정말 아프고 병들어서 쇠약했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받고 혼자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있을 때는 다시 호흡이 이렇게 밑으로까지 오거든요. 그거 다 세우자 그러고 하면은 혼자 알아서 막 스트레칭도 시켜주고 우주에너지죠. 스트레칭 시켜주고 호흡도 이렇게 막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이제 완전히 그거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 생각들을, 관념들을. 물이 어떻게 꼭 이렇게 내려가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흘러가죠. 우리 몸도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고 춤도 일부러 배울 필요가 없어. 맞아. 옷이 흐른 대로 가면 그 춤이 뭐 괜찮아.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단식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아무도 안
한 번도 안 해봤어. 뭐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굶고 이런 것도 안 아니요, 해봤어요? 아팠죠. 임신했을 때 입덧을 해가지고 잘못 먹은 적은 많이 있었어요. 뭐 강제 단식을 하긴 했네요. 한번 속을 비워보세요. 네.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이제 요가, 호흡 요가 네, 하거든요. 그 호흡 요가. 비울 거니까, 비우니까 호흡 요가, 깊은 호흡 요가를 하고,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다 보면은, 이제 본성 자리가 돌아와요. 침묵의 텅빈 자리로 돌아가요. 그놈.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죠. 원인을 찾잖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하니 따지잖아. 그러지 말고. 나를 근원 자리로 들어와. 거기서 거기가 끝이 나는 거야. 침묵하면 끝이라. 저번에 진공 선생님하고 통화를 할때 전생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죠. 전생을 믿으세요? 아유, 저는 그게 깨져야 돼. 아, 깨져야 돼요. 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는 이런 딸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단지 그 시기에 정자와 난자가 하필이 마침 되고 있어. 근데 이 의식이 자동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완성되지 않고 무욕의 상태에 있으면요, 불환이라 그래서 다시 우리 몸을 태어날 이유가 없어. 왜 태어나느냐? 나의 욕망이 갖고 미세한 욕망에도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미세한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그만 부자가 되겠다고 빌딩을 사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 의식이 전체로 많이 합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다시 또 욕망을 할수 있는 어떤 거를 또 찾겠죠? 그러면 그게 전생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다. 그 전생이라는 건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 의식에서 나타난 개인적 욕망이죠. 전체 의식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우리 바다가 물방울 하나하나를 바다가 아니라고 하진 않죠. 바다라 하잖아요. 근데 다 바다죠.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도 다 바다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짠맛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 의식 안에서 우리는 인간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하면 어디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한 개인으로는, 개인으로 잘안 봐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외국에 딱 나가보면 알아. 사우스 코리아. 그죠? 그렇듯이 내가 죽음의 순간에 전체로 합일이 되지만 내가 거기에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의식에서 잔재가 남아있으면 어떤 환경이 되면 나도 다시 나와야 돼. 죽으면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거기가 더 익숙한 자리고, 여기가 오히려 더 어색한 자리. 이 현실이 조금 더덜 익숙한 곳인데, 거기가 훨씬 더 그렇죠. 아주 익숙한 곳이고, 나의 고향이다. 그러죠. 이런데, 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 고향으로 돌아간 근데, 네.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고 나서,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진 않구나.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서 뭐 손이 베이거나 뭐 갑자기 조금만 아파도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뭐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너무 괴롭고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따로 따로 노는 거야 지금. 따로 노는 거잖아. 그죠? 예. 이게 우리가 태어나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몸은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 거지. 이게 변하지 않는 내 몸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환경에서 이게 나타난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거지. 의식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식은 왜 출현했냐면은 나의 본성을 드러내려면 의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쌍으로 나타나는 거야. 쌍생쌍멸이라. 내가 몸이 죽으면 의식은 따라 죽어. 그죠? 따라 죽죠? 근데 몸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 이렇게 말하죠. 식물인간. 의식이 없는 상태. 뇌사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뇌사 죽은 거예요. 그거는 의식이 죽으면 몸은 있어도 죽은 거랑 똑같아요. 이게 쌍으로 나타나서 쌍으로 죽어요.
모든 것은 다 본래 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쌍으로. 본성을 알기 위해서? 그렇지, 본성을 어떻게 드러낼 건데? 우리가 본성을 알고자 여기 다시 온 거예요? 그러죠. 뭐 하려고 왔어? 왜 왔는데, 여기?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5살 때 느꼈던 그 아주 기분 나쁜, 있잖아요. 이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완성이 안 됐었어. 완성. 우리 본성이? 본성을 완전하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다시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될 게 없었을 때, 완전한 무역, 진공의 상태에 갔을 땐 다시는 불환이라고 그랬어.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러 온 거예요? 그렇지. 그럼 뭐 하러 왔어, 이 세상에. 근데 지금 욕심만 부리잖아,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되게 온전했거든요. 그 온전했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 욕망이 있었으니까. 그 욕망을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온 거라. 완전한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완전한 진공이 안 된 거지. 100% 순수한 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지. 계속 업그레이드 하러 오는 거야. 근데 어때 지금 사람들이? 욕망만 내죠. 세속 쪽이 욕망만 내잖아요. 진짜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를 잃어버린 거죠.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지. 여기 왜 왔어요? 업그레이드 하러 온 거죠. 나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 온 거야. 잃어버린 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오신 거야.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 에너지를 느꼈는데, 그게 표현하구나. 그게 일종의 구나. 그거를 오래 알게 되고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에다. 그때 승조TV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깨발랄한 깨발. 아기 멜로님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웃었는지. 웃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독자님들 그런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그 콘서트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렇지. 우리는 메시지가 조금씩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지. 프라나 에너지를 아셨고 본성의 자리도 맛을 봤고 이제 내려놓기만 하면 되네. 뭐를 내려놔야 될까요? 욕심을? 그런 욕심이라기보다는 그 텅 빈 그 자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불필요한 거. 안 해도 되는 거. 불필요한 거. 불필요한 일들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맞아요. 불필요한 뭐 이렇게 연락하고 뭐 쓸데없는 말이나 했었고 불필요한 식사 같은 거 하고. 코로나 때 그런 게 싹 다 정리가 됐죠. 그게 원래 원점이 뭐냐면은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을 온 거예요. 맞아요. 전체가 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코로나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요. 맨날 어울려서 마시고 놀고 마시고 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흥청거리고 그랬잖아요. 딱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뭐 교회 맨날 꼭 가야 되는데 교회 오지 마라 그러는데 안 가도 뭐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이게 본성과 노르라고. 맞아요. 네. 너무 분주하고 외톨이가 되라고. 외톨이가. 맞아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동안 쉴데 없이. 그죠? 이 엄마 만나고 저 엄마 만나고 커피 마셔야 되고 음식 먹어야 되고 너무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시간은 없고 쉴데 없이. 그죠? 분주하기만 맞아, 했죠. 많이 분주했어요. 한가로워지거든요. 이 근원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제로포인트라 그러는데 제로포인트란 근원이요. 출발 시점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주하죠. 제로 포인트가 아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원 자리. 부모의 딱 내가 의식이 출현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태 속에. 제가 봤던 그 자리예요? 그렇지. 거기 제로 포인트 자리.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도 없고요. 성별도 없고요. 그죠? 네. 나이도 없고요. 모든 것이 없는 그 자리. 텅 빈 자리거든요. 그 자리. 세상 만물의 신이 다 깃들어 있었어요. 그냥 그것밖에 그냥 그 하나예요. 딱 하나고 내가 다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모든 창조주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창조주라는 걸 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 끝나요. 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 그러니까 왔지. 너지가를 봤으면서 사실 재밌거든. 근데 중생노릇 하거든. 분주하지. 쓸데없이. 재밌거든. 근데 이제 그 제로 포인트로 이제 돌아 희귀를 하면은 텅 비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뭔가 궁금한 것도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져. 이따 이해되세요? 근데 스님은 해보고 다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뭘 해봤어? 내가 뭐 결혼을 해봤어? 뭐 아니지. 세상 여행도 많이 해보시고 되게 자유를 누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승려로서도 내 나름대로 여행 많이 왔어요. 저는 이제 아이도 낳고 주부로서 어쨌든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누가 매여 있으라고 아무도 안 했어요. 자기 보고 자기 남편이 당신 여기 딱 주부로서 매여 있어갖고 꼼짝하지 말고 방구석에 딱 있으라고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내 의식은 어디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내 몸은 남편이 없는 시간에 어디라도 나는 여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어. 아기가 있으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의식은 여행할 수 있어. 의식은 어떻게 여행할 수 있어요? 왜 못해? 봐봐. 지금 여기 딱 하와이라고 생각해봐. 바닷가 앞에. 의식은 바로 지금 하와이 갈 수 있고 미국의 유타주도 들어갈 수 있고 응? 저기 애리조나 가가지고 사막에서 나는 지금 과일을 먹고 앉아있을 수 있어. 의식은 얼마든지 자유로워. 아, 너무 어려워요. 그 하나 안에서 다 들어있어. 싹 다. 나 애기 때문에 나는 숙녀니까 어디 식당 가면 눈치 보고 살았고 나도 지금까지 나는 난 냉면만 먹으러 들어가는데도 어디 고기 먹나 싶어 사람들 보고 슈퍼 가면 어디 이순이 뭐 사나 싶어 내가 나 있잖아 내 그 가방 쳐다본다니까 난 과일밖에 안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봐 근데 나는 왜 자유로운 거야 왜 나는 거기 얽매일 필요 없어 나는 달라 나는 완전한 자유라니까 원래 근원의 자리는 완전한 자유, 텅 빈 자유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제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그럼 아이를 챙겨요. 그리고 뭐 지갑도 챙기고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거 막 짐이 되게 많아요. 막 전 먹이려면 뜨거운 물 막 챙겨가지고 이게 짐이 잔뜩 있고 이걸 짊어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의식은 난 정말 자유로운. 나 가나 어디든 갈 수 있어. 남편이 뭐 애들 애기 데리고 어디 갔다 와 그래도 진짜 갔다가 오면은 녹초가 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아파트에 갇혀서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들고 내가 이렇게 꼼짝도 못 하겠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임신했을 때 왜 먹기가 왜 입덧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기는 영양분을 원하지 않아요. 자연을 풀어라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 예. 도리어 안 먹는 게 더 있잖아요. 네. 더 아기도 잘 낳고 더 건강해. 아기는요 부모의 영양분 먹는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의 영양소를 빨아먹는 게 아니고 프라나를 프라나, 먹는 거예요? 예, 프라나 자연의 에너지 저절로 공급받아요. 아기는. 애기 때 어렸을 때 막 먹기 싫은데 자꾸 먹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잘못됐네. 애기 때는 먹기 전까지는 잘 불안한 에너지 공급받아요. 아기들은. 안 먹이는 게 사실은 정말로 아이를 위한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별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시간에 뭐 먹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녁 때 되면 막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돼요.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긴장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뇌를 당해서 그렇죠. 잘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골고루 삼시세끼를 먹어야지 충분하게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자궁은 절대로 아기한테는 아기는 프라나 에너지가 자연 공급된다는 거 이건 지금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먹지 말라고 뭐 잘 먹으라는 거 뭐 고기 먹으라는 거 벌써 아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바로 다 거부 일어나. 거부가.
그때는 이제 물만 마신다든지 아니면 과일 주스 같은 한 잔씩 그 정도가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사인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고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아기 때 애기들이 원하지 않은데 엄마도 자꾸 자기 고기 넣어서 갈아서 막 먹이고 그러잖아요. 나 정말 싫더라고 어렸을 때. 그 고기 섞여서 막 음식 있잖아요. 괴물 같더라고. 안 먹었어요. 먹으면 뽀록 튀나봐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기들. 절대로. 애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학교 갈 때 막 먹이 억지로 강제로 먹이잖아요. 진짜 무지가 만든 병폐예요. 나지 않은데 줄필요 없어. 미님을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미니멀하고 미니멀이거든요. 지금 그 많이 오셨네. 네, 이게 왜냐면은 이 본성 자리가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번잡해지거든 생각이. 네. 그래서 가까이 온 사람들이 거의 미니멀에 가까워. 어릴 때부터 계속 버리긴 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저도 엄청 많이 버리긴 하는데 진심으로 선생님을 보니까 오 완전 싹 다 비우시더라고요. 내 방에 오고 아무것도 없죠. 이불밖에 없죠. 좋은 집을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나는 움막을 살고 있는데 뭐 몇백억짜리 막 이런 거 한 번씩 유튜브에 보여주잖아요.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싶고 보면은 아 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답답하죠. 그 착한 너무 숨만 진짜 숨구멍 하나 안 들어가게 너무나 잘 지어졌는데 자연경관은 뭐 그걸 보면 뭐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거기에 뭐 보니까 500억이 넘는 뭐 그런 엄청난 그런 비싼 그 아파트 뭐 있잖아요. 네네. 그런 평수에 보니까 문은 요만큼밖에 안 열리더라고. 아 맞아요. 주상복합 뭐 조금밖에. 예, 그렇더라고 내가. 아. 우리는 이 거저서 살아도 못 살이. 못 살지. 그게 그래도 못 살아. 못 살아. 근원의 자리에서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는 네. 관심이 있죠. 관심도. 네, 관심도 뭐 이렇게 뭐 물건도 관심이 없고 뭐 옷도 관심이 없고 화장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관심 있는 건 이렇게 호흡이랑 에너지.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흡하는 게 무슨 호흡이 있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 혼자. 혼자 어떤 호흡? 혼자 그냥 이렇게 답답할 때 아파트에서 답답할 때 그냥 괜찮아. 응, 이렇게 좋다. 하면 이렇게 숨이 들어. 인맥 동맥 호흡인데. 그래서 숨을 내쉬고 그렇지 쭉 가슴으로도 숨 들이마시고. 가슴 내 가슴 들어오면서 끌어안고 숨 들이마시고 이 호흡이에요 이 호흡. 아~ 이것만 제대로 해도 네. 산소가 온몸으로 잘 확산이 돼요. 아~ 이거 발견한 호흡인데 다이아몬드 호흡이 있어요. 코끼리 호흡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거는 내가 스스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몸을 어떠한 부분에 아파도 아무리 아픈 곳이 있어도 이 다이아몬드 호흡만 되면 다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금강석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는. 네. 예, 보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자를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 구석구석 그 산소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구석구석. 그렇게 해야 되죠. 흙이 이렇게 멀칭 비닐로 멀칭을 하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듯이 네. 우리 몸이 호흡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 산소가 산성으로 바뀌면서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건강한 사람은 몸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어디를 만져도 부드러워요. 안 뭉쳐져요. 뭉치는 건 석회석처럼 뭉치는 거거든요. 호흡이 제대로 되면은 이 미세혈관들이 벽들이 다 커져요. 커져갖고 순환이 잘 되고 어디 가도 산소와 이런 운반을 잘해요. 그런데 이 막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나든지 이런 안 좋은 공기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쪽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호흡이 원활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순환이 돼요. 다이아몬드 호흡은 여기 참석하는 사람한테만 가르쳐줘요.
단 한 번도 다이아몬드 호흡은, 왜냐면 이 초보자는 할 수가 없는 호흡이에요. 다이아몬드 호흡.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